알라라바스 되겠습니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요, feel like doing 하고 싶어 합니다. Something different. 다른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 얘기입니다. 수거가 나와 있습니다. feel like ing.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자, studies have shown that. 자,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People do not like. 사람들은 싫어하죠. To read the instruction. Instruction, 지시사항입니다. 지시사항 읽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뭐죠? What would you read? To는 강조용법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would you read 되겠습니다. 이 would를 가르치시고요. 자, much of what 되겠습니다. 요렇게 이게 목적어입니다. We either ignore. 자, 이게 주어고요. ignore가 동사죠. 또는 뭐합니다? Don't understand. 이게 두 번째 동사입니다. 이게 두 번째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much of what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much of what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같이 보면 되겠네. 이렇게 이게 목적으로 보면 되겠어요. 우리가 읽는 많은 것들 해석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어요? 우리가 읽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무시하거나 또는 뭐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사람들이 하는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뭐냐? 첫 번째는 안 읽으려고, 지시사항 안 읽으려고 그러고, 두 번째는 지시사항을 무시하거나, 세 번째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1번, 2번, 3번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지시사항을 읽지 않습니다. 안 읽는다. 두 번째 뭐야? 무시한다. 아이가 우리가 읽어야만 하는 많은 것, 이게 뭐야? 지시사항이야. 이게 결국 뭐야? 잠깐만요. 우리가 읽어야만 하는 이 많은 것이 결국 뭐야? 이게 바로 지시사항이겠지. 이 지시사항을 뭐야? 무시한다. 지시사항을 이해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세 가지를 하게 되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야, 한 실험에서 예를 들면은요, 24명의 어른들이 be asked to 되겠습니다. 뭐뭐 하도록 요청을 받은 겁니다. Wire common household electrical plug 되겠습니다. 연결하도록 요청받았어요. 그죠? 흔한 또는 보통의 하우스홀드 가정용입니다. 가정용 전기 플러그 요청받았습니다. 자, 오직 10명 of the 24 되겠습니다. 24명 중에 10. 요거는 먼저 24명 중 10명 이렇게 해석하십시오. 10명은 심지어 뭐가 있어요? bother to 이거 뭐냐면 애써서 뭐뭐하다 수고스럽게 뭐뭐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10명만 그죠? 만 또는 오직 24명 중 10명만 애써서 봤어 뭐를 그 지상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는 뭐죠? 1번 내용입니다, 1번. 지시사항 안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and of those 10 되겠습니다. 그들 중, those 10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명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명 되겠습니다. 그 10명 중에서 7명은, 아이고. 그죠? 10명이죠?
죄송합니다. 자, 요 10명이죠? 이, 그, 10명이죠? 요 사람들. 10명 중에 7명은 어떻게 했어요? consult, 참고했습니다. instruction, 지시사항을요. 되겠습니다. 그죠? 자, only to, 오직? 그죠? to, 뭐뭐 할 때. 이런 정도 해석하십시오. 오직 to 할 때만 참고했어요. 체크,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고 점검하는 거죠. 뭐는? color coding 되겠습니다. 이거를 색 구분이라고 하죠. 색 구분을 점검하는 겁니다. 자, 뭐 때문에 색 구분하는 거예요? electrical wire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선. 그죠? 아, 이거 뭐뭐 용도라고 해야 되겠네요. 뭐뭐 용도의 전선의 색 구분. 확인하려고. 요걸 해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선의 색 구분. 이렇게 해석하십시오. 전선 색 구분을 확인할 때. The rest of the information. 자, 나머지죠. 나머지 정보는 무시가 됐습니다. 수동태죠. 무시되다. 자, 요거는 뭐죠? 2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글씨다. 6번 갑니다. Not surprisingly. 놀랍지도 않게. 그죠? 놀랍지도 않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flunked this test 되겠습니다. 실패했어요. 자,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왜? 1, 2, 해서. 그렇죠? 1번, 2번 했으니까, 지시사항 안 읽고, 무시했으니까 실패한 거겠죠. 자, 심지어, 2분, 심지어, when, 뭐뭐 할 때도 이런 얘기죠. 정보라는 것이, usually, unusually important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중요하죠. 그럴 때도 주차도 사람들은 ten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페이 댐 리틀 어텐션. 댐은 그들이죠. 그들에게 little attention 거의 없는 거죠. 거의 뭐야 관심 집중을 거의 주지 않았어요. 그죠? 그것에 관심이나 집중을 거의 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them이라는 것은 바로 the instruction 이걸 얘기하는 거죠. As the authors of the electrical plug study noted 되겠습니다. 자, 그 author 저자죠. 이 저자죠. 바로 전기 플러그의 저자 전기 플러그 연구에 저자가 언급했습니다. 이 저자들이 언급했어요. 자, 심지어, 역시 2번 심지어, in the case of, 뭐뭐의 경우에서 뭐 이런 뜻이죠. 자, 꽤 unfamiliar task 되겠습니다. 익숙치 않은 겁니다. 과제 같은 거죠. 과제의 경우에서. 또, 사람들은 prefer to 되겠습니다.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투부정사하는 것으로 보이다. to act.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rather than reflect 되겠습니다. 그죠? reflect가 뭐 사고하는 거죠. 그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요렇게 새로운 과제도 새로운 과제에서도 과제를 할 때도
생각 안 하고 행동을 바로 그냥 해버리는 거죠. 생각 안 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1번, 2번, 3번처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